네, 오늘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검찰의 유시민 기소에 대해서 검찰권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. 이와 관련한 구두 논평 브리핑하겠습니다. 오늘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검찰의 유시민 기소에 대해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유 이사장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명백한 사안을 걸고 넘어져 정치적 기소로 생태집을 잡고 있습니다. 더군다나 김 의원은 국가기관은 다시 하겠습니다. 더군다나 김 최고위원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과까지 했으니 검찰 기소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. 자기 편은 무조건 정의롭고 선하고 면죄부를 받는다는 맹신에 가까운 친문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가 이 시대를 암흑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가 봅니다. 본 명예훼손은 국가기관과 관계없이 한동훈 검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서 검찰의 본연의 책무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하는 사안이니만큼 법 질서를 위해 김 최고위원은 자중하시길 당부드립니다. 네,